안녕하세요. 숨진의 다육입니다. 명절 전에 촬영해놨던 것을 여태까지 배포했고요. 구정 지나고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봅니다.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?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가내두로 평안하시고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지난번 남사 화해단지에서 데려왔던 시뮬란스 요 아이 분갈이를 해줄 텐데요. 요 아이가 들어갈 분은 아이는 이천에서 데리고 왔던 2,000원짜리 화분입니다. 여기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흙을 털어줄게요. 하엽진 아이들 털어주고요. 마사가 섞여있지 않아서 많이 털지는 않겠습니다. 펄라이트만 들어있네요.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는데요. 이 아이 꽃은 또 어떻게 생겼을지 또 궁금합니다. 아, 정말 너무 이쁘네요. 이 아이가 입장이 아주 특이하게 생겼습니다. 네, 깔만 깔아줬고요. 중립 난석입니다. 먼지가 나서 수분을 좀 주었습니다. 아, 저희 집은 교회를 나가는 집이라 제사를 지내거나 뭐 차례를 지내지는 않는데요. 차례 준비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가 너무 아프네요. 명절 증후군이 저한테도 나타나나 봅니다. 식구들 먹을 음식만 했을 뿐인데 쉽지는 않습니다. 자,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배합터, 이 아이 뿌리를 좀 펴서 올려주고요. 그 위로 흙을 덮어줍니다. 금방 할 것 같아서 빠름빠름 영상은 안 하겠습니다. 다 끝났습니다, 이제. 이 시뮬란스도, 입장 끝에 물든 거 보니까 살짝 핑크빛이 돌거든요. 아마도 이 아이도 붉게 물드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. 흙이 안으로 잘 들어갈 수 있게 다져줍니다. 다져주었고요. 복토는 하이드로볼로 해주겠습니다. 뿌리 끝까지 넣어줍니다. 제가 이거 하이드로볼이 중립인데요. 중립보다는 사실 소립이 더 나은 것 같아요. 통풍이 잘 될 수 있도록 뿌리 안쪽까지 깊숙이 복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. 흙이 묻어서 좀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
시뮬란스 분갈이를 하였고요. EM 활성에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식초를 탄 물이에요. 예방 차원에서 생장점 부분에 수분을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쁘네요, 진짜. 자, 이렇게 시뮬란스 분갈이를 하였습니다. 오늘 날이 지금 꾸물이에요. 그리고 지금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 균이 국내에서도 발병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 나가실 때 꼭 마스크 착용하시고요.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나이가 먹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도 쉽게 들고 하는데 바깥 외출하실 때는 여러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승진의 다육이었습니다.